눈의 홍채, 동공, 실핏줄. 와, 정말. 등짝을 보자. 안녕하세요. 등짝 피규어의 라팔입니다. 오늘 살펴볼 피규어, 간만에는 아니죠. 뭐, 흰수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J&D 제품이 하나 왔습니다. 패틴슨의 더 배트맨. 저는 배트맨 수트 버전으로 샀고요. 이 제품을 사실 예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예약을 하고, 예전에 J&D 본사에서 있었던 전시회에 가서 실물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션 안녕하세요, 해야지. 찾았어. 이 아빠 친구야, 아빠 친구. 아저씨가 아빠 통장 다 털어먹는 아저씨야. 그거 보고, 와, 진짜 예약하기 잘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규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헤드의 퀄리티는 말할 것도 없고, 과연 이 수트의 표면 질감 어떻게 살렸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피규어의 무게는 10.4kg. 예전 같았으면 무겁다 했겠지만 흰 수염을 겪고 난 후라서 가볍습니다. 번호도 좋네요. 럭키 세븐. 시커먼 박스에 빨간 글씨. 이번엔 곡스 김다혜 작가님의 작품이군요. 하하, 또 어디서 납치해왔구만. 흉상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세팅 완료! 제이앤디사의 더 배트맨입니다. 배트맨 슈트 버전이고요. 영화에선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실제 촬영에 쓰인 슈트를 보면 검은색이 아니라더군요. 그 슈트의 색감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두 주먹 불 끈지고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당당한 포즈의 배트맨이죠. 이 슈트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이 많고 상당히 여러 재질이 섞여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슈트 부분은 전부 레진이라는 겁니다. 마스크헤드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마스크를 쓴것 같은 자연스러움. 그럼 디테일하게 볼까요? J&D의 시그니처 베이스에는 더 배트맨 로고가 딱 박혀 있고요. 아스팔트의 물고인 표현 정말 리얼합니다. 표현의 해상도도 아주 좋고요. 부츠는 끈으로 묶는 가죽 부츠인데요. 끈과 금속 부분, 가죽 부분 모두 레진 조형입니다. 끈의 조직감, 고리의 금속 느낌, 가죽 표면의 질감, 스티치, 이 표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부츠의 자연스러운 주름과 뒤쪽의 지퍼 디테일도 훌륭하네요. 망토는 슈트에서 유일하게 레진이 아닌 부분입니다. 아래쪽은 웨더링이 되어 있고 자세히 보면 피혁이 아니라 합성 섬유 같은 재질이에요. 내면은 검은색으로만 되어 있네요. 다리 옆으로는 끈으로 조여지는 그런 디테일이 있는데요. 이것도 전부 레진 조형입니다.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 오른다리에는 홀스터에 담긴 총이 붙는데요. 이 홀스터 부분도 모두 레진 조형입니다. 자석으로 붙는데 자석이 아주 세진 않고요. 레진 조형이므로 홀스터에서 총을 뺄 수는 없네요. 저 끈 부분도 전부 레진 조형이죠. 벨트에는 여러 소품들이 달려있는데요. 저 직물 느낌, 저 금속 느낌 다 레진 조형이에요. 어깨와 팔의 패드에 긁힌 자국들 실감나죠? 저거 혹시 금속인가 해서 JND 관계자분께 물어봤거든요. 레진이래요. 이 쥐샥처럼 생긴 건 뭐지? 지금 보이는 부분만 해도 최소 5가지 이상의 재질을 표현했는데 이게 다 레진입니다. 저 자연스러운 주름과 표면 질감 보면서도 정말 감탄이 나오네요. 옆구리 살 살짝 보이는 저 라인, 흉부의 패드와 배트맨 마크, 여기도 당연히 전부 레진 조형이고요. 헤드는 실리콘과 레진 조형된 마스크고요. 살짝 왼쪽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마스크의 가죽 느낌, 스티치 표현 어마어마하고요. 마스크 안으로 보이는 눈, 유리안구의 표현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얼굴의 피부결, 수염 표현, 입술 주름, 진짜 사람 같고요. 마스크를 쓴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 이유는 실제로 실리콘 얼굴을 만들고 그 위에 마스크를 씌웠기 때문이죠. 흉상이 들어있어서 남는 헤드를 같이 전시할 수 있게 해줬어요. 헤드는 이렇게 교체해주면 되고요. 언마스크 헤드는 시선이 약간 다른 느낌이네요. 턱도 움직여보고 코도 이렇게 움직이고 야, 눈 좀 크게 떠봐. 푸바오가 생각나는 눈화장을 한 패틴슨입니다.
피부의 홍조 표현은 더욱 발전해서 더 자연스러워진 느낌이고요. 자연스럽게 헝클어진 머리카락, 전부 식모죠. 귀의 형태도 장난이 아니고 눈의 홍채, 동공, 실핏줄, 와 정말 피부결과 이마 주름의 표현은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네요. 그럼 감상하시죠. 오늘은 JND 스튜디오의 더 배트맨 3분의 1 스태츄 리뷰였어요. 이 배트맨 수트 버전은 가장 큰 특징이 이 수트 여기저기에 사용된 수많은 재질들을 레진 조형이라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몽땅 재현을 했다. 만져보지 않으면 왠지 여기는 바스락바스락 천일 것 같고 여기 조임끈은 조여질 것 같고 진짜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만져보면 다 딱딱하다. 다 레진이다. 이게 이 회사의 기술력이고 이게 이 회사의 양산 품질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이 표면 질감 표현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패틴슨이라고 하면 원래 옛날에는 트와일라이트에서의 약간 뽀샤시한 미소년 이미지 였다면 뭐 테넷이나 이 더 배트맨에서는 약간 헬쑥해지고 좀 초췌해진 약간 그 나이가 든 좀 그런 인상으로 바뀌었죠. 그 인상을 이 언마스크헤드에서는 정말 제대로 잘 표현을 해줬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더 배트맨 스태츄의 경우는 이렇게 배트맨 수트 버전과 정장을 입은 브루스 웨인 버전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산다면 언마스크헤드와 마스크헤드가 들어있는 이 배트맨 수트 버전을 사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이 버전만 샀거든요. 아 이렇게 피규어를 놓고 보니까 정상 버전도 살 걸 그랬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짝 피규어의 라빠리였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Thank you.